네, 경북도내 시군의 내년 예산안 윤곽이 잡혔습니다. 예상대로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신규 사업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성군이 올해보다 3.3%가 늘어난 4,3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의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21% 늘어난 반면 재난안전과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각각 50억 원과 7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청송군도 6.7% 증가한 내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에 편성되면서 문화예술회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문화관광 예산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전체 세출의 30%에 육박하게 된 안동시도 축책성 경비를 올해보다 18%나 줄였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껑충 뛴 복지 예산 때문에 환경, 관광, 재난 분야 등의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축소됐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신규 대형 사업은 지양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분담 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도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